레슨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뭐, 어떤 기술을 배우구나, 이런 게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연습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안녕하세요. 색소폰 레시피 류수연입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당신의 손가락과 스케일은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어느덧 여러분들도 색소폰을 처음 시작하고 배우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고 연습도 하셨을 건데 이만큼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하게 운지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한다고 하죠. 근데 그걸 자신이 모르더라고요. 저번에 한 25년 하셨다는 선생님이 오셨었는데 레슨을 잠깐 받고자 오셨었는데 아유,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저한테 무슨 레슨을 받으십니까? 제가 배워야죠. 하더니 아니라고. 그만큼 시간만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도레미파솔라시도 C 메이저 스케일 한 번만 들어볼까요? 했더니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표정이 어땠냐면, 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표정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저는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저는 처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한번 봐드리겠다 그랬더니 자신감 있게 딱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연주가 어떻게 되셨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선생님 C 메이저 스케일,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스케일을 한번 자유롭게 하시는 걸 부탁드렸다고 했더니 자유롭게 한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했더니 좀 과하게 표현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좀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얼음이 돼갖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스케일을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스케일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거예요. 난 정확하게 했다 이러시는 거죠. 아니요, 전혀 정확하게 하신 부분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제가 들려드렸죠. 자, 지금 이게 C 메이저 스케일이겠죠. 조금 전에 했던 표현과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스케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이 8번 들리게끔 돼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럼 8번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나는 도레미파솔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 레는 건너뛰거나 파는 건너뛰거나 라는 건너뛰거나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자신은 했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표현을 들려드렸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을 못 배우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옥타브 도에서 저음 도까지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영상을 찍었을 때 소리가 몇번 들려야 되냐? 자, 3옥타브 도부터 볼게요. 하나,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자, 그럼 여기까지 8번이 되겠죠. 바로 시로 내려가니까 9, 10, 11, 12, 13, 14, 15번. 3옥타브 도에서 저음 도까지 내가 소리를 내었을 때 15번의 음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템포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차분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하는 건 아니겠죠, 연습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템포까지 빨리 할수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제가 이 정도의 속도로 스케일을 했어도
정확하게 15번 소리가 안 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어?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집중하고 신경 써서 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시겠지만 어? 될 줄 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안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15번의 음이 들립니다. 자, 반대로 저음도부터 올라갔다가 내려올게요. 그러면은 몇 번이 될까요? 오늘 도, 올라가서 3옥타브 도까지가 당연히, 그쵸? 15번이 되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9번의 소리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저음도부터 3옥타브 도까지 갔다가 바로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요. 지금 이 정도의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을 촬영하셔서. 유세현이 말한 대로 이 개수만큼의 숫자만큼 소리가 나한테 표현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기본기를 연습을 열심히 했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단순한 C 메이저 스케일을 하더라도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레슨의 중요성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다, 뭐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중요시하면서 연습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할 때 메트로놈을 켜놓고 되게 빠르게 두두두두두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빠르게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느리게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빠르게만 연습하시면은 내가 표현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넘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놔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느리기만 해야 되느냐?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정확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느리게 연습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되게 빠른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 정도 속도로 하면서도 정확히 나는 이유는 천천히 정확하게 음을 하나하나 표현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연습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여러분들이 가요를 연습하시거나 좋아하는 성인가요나 트롯이나 팝송, 올드팝 어떤 연주곡을 할 때에도 음이 정확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겁니다. 저는 연주를 할 때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빠르게 화려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대충 표현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하게 모든 음을 소리를 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와 뭐 이런 연주자들이 할 때와 그 표현, 디테일이라든지 전달되는 어떤 감정, 메시지 이런 것들이 표현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켜놓고 한 박자씩 따다다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느리기만 연습하면 느리기만 되겠지가 아니라 느리게 연습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조금 조금씩 연습량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연습 안 하다가 며칠 뒤 불어도 빠르게 정확하게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리게 연습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소리를 듣고 표현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동영상으로 체크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색소폰 레시피의 류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